안녕하세요,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구찌 로고 가죽 미디엄 포트폴리오 클러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쁘죠? 이게 사이즈가 A4 용지보다 약간 큰 사이즈죠. 근데 이게 수납력이 엄청나요. 일반적인 클러치들은 이렇게 이 자체 이렇게 좀 각이 잡혀 있어서 이렇게 두껍게 물건을 넣기가 힘든데, 얘는 가죽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흐물흐물한 가죽에다가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수납이 정말 많이 돼요. 이렇게 좀 두꺼운 걸 넣어도 모양이 이렇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는 너무 두껍나? 얘 말고 뭐 한번 이것저것 넣어볼게요. 이런 거나 뭐 이런 향수나 화장품 같은 거,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이런 거 텀블러도 이렇게 좀 넣어놓고, 그리고 뭐 휴대폰 뭐 이런 거 넣어도 텀블러는 좀 과하다. 텀블러는 빼고 이렇게 넣고 다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얘가 부드러운 질감이라서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요. 잡기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클러치는 이게 딱딱해서 약간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막 이렇게 다녀도 되는. 근데 이런 가방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질감이 상당히 강해요. 이게 되게 흐물흐물한데 가죽 자체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막 써도 되는 느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너무 이렇게 연한 가죽 이런 거는 주름 생기고 이런 거는 좀 들기가 불편한데, 얘는 진짜 좀 이렇게 만져봐도 가죽이 좀 튼튼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아주 잘 나왔죠. 요게 지금 그 매장에 가보시면 이 색깔이 있고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검은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어디 들고 다녀도 이렇게 너무 튀지도 않고, 구찌 로고도 딱 가운데 크게 박혀 있어서, 남자분들은 이게 전신에 이렇게 다 명품 감는 것보다 이렇게 포인트로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녀도 이쁘거든요. 그냥 간편하게 입고 이런 거 로고가 좀 크게 들어간 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센스 있게 들고 다니는 것도 저는 좀 요거 좀 추천해 드리는 클러치 가방이에요. 이 클러치가 이런 형태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구찌가 그 디자이너가 바뀌고 나서 힙한 그런 느낌하고 좀 이렇게 콜라보가 되면서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중에 상당히 핫하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요즘에 힙색들도 많이 하고 다니고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너무 막 꿀벌 뭐 그런 거랑 뱀 있는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깔끔하게 구찌 로고만 들어간 게 더 이쁘더라고요. 왠지 그런 건 좀 유행 살 것 같아서 개인적인 뭐 그런 생각인데, 이거는 진짜 좋아요. 이렇게 좀 물론 막 들 가격은 아닌데 좀 편하게 들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가죽 이런 질감 자체가. 전면에 보면은 요 세 줄 스트라이프가 있잖아요. 이걸 더 웹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그린, 레드, 그린 요 컬러 조합으로 된 게 이제 GRG라고 불리고요. 요거 말고 이제 블루, 레드, 블루 요렇게 된 걸 이제 BRB라고 부른대요. 그럼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요 GRG 문양의 요 GG 로고죠. 요거를 가운데 이렇게 박아서 약간 뭐 품질 보증 마크 뭐 요런 개념으로 쓰는데, 전반적인 이 구찌 제품들의 약간 뭐 시그니처 문양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 뭐 벨트 모양도 요게 똑같은 게 있죠. 그 위에 이제 구찌 레터링이 이렇게 박힌 형태로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런 거 보면 가끔 요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완전 그냥 일체돼 있어요. 이거는 뭐 이걸 세탁할 일도 없겠지만 얘는 절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명품이니까 박음질도 잘 돼 있겠죠. 그리고 요 자크를 보시면은 금장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구찌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안에는 그냥 그 칸이 분리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통으로 이렇게 그냥 넓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오히려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그러면은 사실 남자들은 이거 그냥 막 이렇게 넣고 쓰는 게 더 많아서 칸 분리하고 뭐 이런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클러치에 지금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범용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거 사실 정장에도 잘 어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었을 때도 요거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 아주 이쁘죠. 시계도 이쁘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부자 같아요. 뭔가 느낌이 지금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야. 이렇게. 네, 오늘은 구찌 클러치 백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이게 뭐 요즘에 뭐 브랜드가 여러 개죠.
구찌도 있고 뭐 루이비통도 있고 고야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각자 좀 선호하는 브랜드가 하나씩 있잖아요. 뭐 그 중에 그냥 잘 사서. 근데 이거는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구찌에도 다른 뭐 클러치 백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런 스타일의 클러치 백은 다른 브랜드에서 좀 찾기가 힘들어요. 루이비통엔 뭐 아예 없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한 클러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재질의 가죽으로 마감된 브랜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좋아요. 저 남자분들이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을 거. 이거 막 차에도 그냥 휙휙 던져놓고 짐도 많이 들고 막 여름 되면 막 땀도 흘리고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는데 이거 뭐 내구성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클러치를 이렇게 들고 다녔으면 아마 이미 막 기스나고 막 주름 잡히고 이랬을 텐데 얘는 주름 자체가 안 잡혀요. 그냥 딱 이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클러치를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 좀 추천드릴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만 안녕.